승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승고할 사건은 세 건입니다. 피고인 박근혜, 상고인 검사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합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 뇌물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대통령과 피고인 최서원 사이에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을 의미하고 피고인 최서원에게 말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문,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이재용의 사인,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말들이 뇌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과 수수, 뇌물공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주문, 이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